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달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장차 먼 훗날에 이 우주 전체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비할 수 있을 건가, 믿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내게 찾아오는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잘 살피면 우리가 정말로 현명하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다섯 번째 봉인을 띄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이 원한을, 우리의 이 피값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너희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더 찰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이를 때까지 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죽어야 되고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고생을 당하더라도 기다려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여기서 힌트는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얻어갖고 있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여섯 번째 봉인을 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달도 빛을 잃고 해도 사라지고 섬들은 자취를 감추고 자리를 옮기고 산들도 뒤범벅이 되는 정말로 큰일 난,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왕이나 세도가나 권세가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나 뿐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자유인들조차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내가 살아남을까 하고 고작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위틀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위에 바위가 하나 더 얹는 거야. 그 속에 싹 숨어가지고 이 벌로부터 어떻게 하면 피할까? 아, 요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징계가 부자들에게만, 왕에게만, 권사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종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수탈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 속에 구조적인 악의 착취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의롭다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어. 부자라고 봐주는 거 없는 것처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닌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위틀 숨에 제가 이 속에서 들어가 숨은 다음에 거기 숨어가서 바위가 하나 또 떨어져서 싹 얹히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숨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왜 못 피하느냐? 하나님이 하늘 저 너머에도 계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위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이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가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고작 생각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애들이 뭘로 뒤집어 쓰고 세상이 없다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살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온몸을 가리는 갑옷이 바로 흰 두루마기인데 그 흰 두루마기가 뭐냐 했을 때 한올한올 딴 세마포 옷을 뜻합니다. 이걸 성도들의 행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짜진 그 옷, 그 옷을 입은 자는 하늘이 가라앉고 땅이 무너지고 별들이 사라지고 섬이 사라지고 온갖 바위가 둥그러도 그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위에가 세 살 위가 누나잖아요. 누나 아시죠? 우리 누이를. 근데 이제 추석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누나가 입던 그 털 옷을 풀러요. 풀러가지고 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뭐 이렇게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올 한올 뜨는 거거든요. 밤에 한올 한올 떠서 이렇게 와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대보고는 또 뜨기 시작해요. 전 뭐 하시나 잘 모르죠.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열흘 보름쯤 되면 자 입어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어보면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안 입어요. 그래서 아 입고 가 추워. 입고 가면 그때 뭐 교실이라는 게 큰 난로 하나 떼잖아요. 가장자리는 춥거든. 근데 저는 안 추워. 왜 속에 비록 색깔은 뻘겋지만 누나가 입던 털실을 짜가지고 제가 입은 거예요. 바지에 속바지를. 그러니까 안엔 조끼 입고 그러니까 저는 뜨뜻하죠. 그러니까 한올 한올 따가지고 그게 언제 저게 옷이 되나 싶은데 그거 해서 입으면 뜨시거든. 그게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리고 어떤 거는 더 걸리는데 어머니가 그걸 떠서 입히면 그거 입으면 추위로부터 저를 막아주는 거예요. 어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못 되고 싫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뜨는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 손도 시원치 않으신데 그걸 계속 했거든.
근데 그게 모여서 어느 날 옷이 되고 옷이 제대로 입으면 안 추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 땀 한 땀 뜨는 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한 땀 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바로 쓰는 게 C줄 한 줄 딱 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베푸는 게 이게 한 줄의 날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쳐서 이게 모아지면 어느 날 세마포 감이 되고 그걸 재단에서 입혀주시면 그게 나를 환란에서부터 지켜주는 그런 옷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 이호선 선교사를 찾아가서 거기 필요한 것 또 뭐 어려운 거 있나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같이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발걸음에 생각하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이번에 갔는데 애들이 여전히 맨발로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강탈당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후배와 친구가 그게 안타까워서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달려서 가서 그걸 쳐다보고 밤 한 12시 다 돼서 왔죠. 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그 밤에 1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또 저기 동부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방문하러 간 그 두 목사가 한 분은 목사직을 뺏겼어. 서류 착오로.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입장이나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한 10개월 전에 24살 먹은 아들을 잃었어. 근데 속이 어떠냐 하고 제가 한 서너 시간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거죽만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 둘이 제 주제도 별거 없잖아요. 그 셋이 그런 모자라고 멍청하고 지하가림도 못하는 놈들이 그 사람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우리 같이 아침을 먹는데 아들을 잃은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밥을 놓고 다 울었어. 그랬더니 그 떨어지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하는 거를 보고 왔어요. 우리가 전해준 거라고요. 뭐 옷까지 하고 음식 그 다음에 같이 식사 한 끼 한 게 그게 다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에 그 정신에 자기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거기 갔다 오면 이러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결심을 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사람이 자빠져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나도 넘어져서 많이 아파봤다. 짧은 글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가자. 그래서 가자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실 때 이 거룩한 요청이 내 형편으로는 참 어려워.
내가 내 형편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앞가림도 지금 당장 힘들고 내 마음 추스리고 내가 지금 처한 것도 지금 죽겠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딱하시게도 우리한테 그럴 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걸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근데 거기를 갔어. 같이 울었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치유를 받았어요? 간 사람도,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남편을 원망하는 그 아내도,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걸 한 방에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주를 내리시면서 우리한테 날주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형편이 이런 거. 내가 지금 남한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서는 참 하기 힘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억지로 처음에는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은 채 그냥 너무 힘든데 몸뚱아리도 모든 게 힘든데 내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펼친 만큼 날줄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축 갔다가 북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쭉 쌓이면 어느 날 그 옷이 우리를 어떤 환란으로부터 오더라도 아 내가 발가벗겨진 채 살아봤는데 모든 것을 잃어봤는데 그때도 내가 살았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힘은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줘야 사는 거였는데 하는 게 정신이 번쩍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걸로부터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분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뭘로 막느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걸로 그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온기가 어머니가 아픈 손으로 따준 그 남보기는 좀 부끄러운 붉은색의 그 털실 옷이 속에 껴입으면 궁둥이도 뜨뜻하고 허벅지도 뜨뜻하고 무릎도 다 뜨뜻한 거야. 그 나는 안 추워. 세상은 추워도 나는 안 추워. 왜? 그걸 한땀한땀 따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그걸 배워서 우리가 쓰러진 놈은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고 쓰러진 놈은 절대로 짓밟는 거 아니고 쓰러진 놈은 일단 일으키는 거다 하는 거를 언제 배웠느냐? 내가 쓰러졌을 때 배운 거라. 내가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픈 놈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떠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너무 기특해서 야, 네가 오직 한 가지가 모자란다. 지금 이거 한 가지가 모자란다. 이것만 해결하면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잘 가다가 또 하나 생겨. 절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꺼번에 무슨 성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다 팔아서 알거지가 되고 예수님만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줄 하라는 게 한 줄. 근데 이 한 줄 만드는 게 때로는 정말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C줄을 내려주실 때는 내가 응답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요청하는 거라 이거예요. 가자. 아, 지금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뭐 벌려놓은 일이 있고 아 그때 내가 갔다가 몇 시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다 계산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요청이 예 하나님 하고 스케줄을 뽑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총명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거 저 긍긍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 딱 가가지고 맨바닥에서 맨발로 걷는 애들을 위해서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샤크맣게 정말 거지처럼 돼가지고 살아가는 놈 쳐다보니까 내 어깨에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그게 쓰레기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어떻게라도 하나 더 지켜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직 뺏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세상에 아들 죽은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덜 아픈 놈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참